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입니다. 자, 벌써 저보다도 먼저 어서 오세요. 시시한가 신민아 작가님, 이무수원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참 좋으셨어요. 자, 오늘 어떤 뉴스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한 그 작가 한 분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야, 이것도 좋은데요. 네, 네. 고 박완서 작가의 10주기 소식인데요. 지난 1월 22일이 박완서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되는 날이었어요. 네. 예, 박완서 작가는 조금 늦게 등단을 하시긴 했는데요. 알려져 있죠. 40살이 예, 되던 1970년 그 공모전에서 장편소설 나목으로 당선돼서 소설가의 삶을 시작하셨고요. 이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글쓰기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작가로 후배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유작품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예, 그 배종옥 씨가 나왔던 예, 그 드라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작품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통해서 가부장제 안에서 억압된 여성들의 삶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작가의 타계 10주년을 맞아서 고인을 기리고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출판계에서는 그 많던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그 남자네 집 이렇게 작가가 사랑했던 소설을 재출간했군요. 네. 예, 그리고 박완서 작가가 타계할 때까지 거주했던 그 구리시에서는요. 네네. 지난 22일부터 매주 금요일 박완서를 읽다 보다 쓰다라는 제목의 추모 행사도 연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예. 그럼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예, 그 영상 제작해서 참여도 할 수 있고요. 시민들도? 예. 네. 그 유튜브 채널에 구리시 거기에 게재된다고 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한번 검색해서 참여해 보셔도 좋겠네요. 그러네요. 같이 좀 그 문장 예전에 읽으셨던 책이지만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야, 10주기가 됐나 벌써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벌써 떠나신지. 예. 야, 이게 세월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성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날카롭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따뜻한 그런 시선을 가졌던 작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박완서 작가를 영원한 현역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현재 활동하는 작가를 현역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정말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맞아요. 이렇게 100년도 이기고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작품이 사실 정말 얼마나 될까. 많지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드물 고 우리에게도 귀한 작가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작품 살펴보면 그 특히 가부장제 안에서 그 억압받는 여성을 그린 작품도 꽤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 아직도 꿈꾸는가 이런 작품들은 꽤 그런 작품들이 그렇거든요. 한번 그렇죠. 읽어보셔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신민아 씨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모를 좋아하세요? 좀 더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글에서 드러나는 정치한 심리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읽히면서도 그 어떤 자본주의의 천박성 그리고 어떤 사람의 허영이나 허위를 이렇게 주머니를 확 까발리듯이 확 드러내주는 속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듯이 아주 신랄하게 묘사를 맞아요.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은근하게 이렇게 마음이 풀어진 듯이 읽다가 돌연 칼칼해져요. 읽는 맛이.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온정적이지만은 않은 아주 예리하고 진솔한 그런 통찰이 빛나는 지점, 그 지점을 좋아하고요. 예. 둘째는 매우 생생한 입말. 그 입말의 활력을 좋아하는데요. 네. 정말 다채로운 어휘를 쓰셨어요. 아, 이건 진짜 쉬운 게 아닌데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북하면 뭐 그이가 그랬겠어라거나 뭐 그 사람은 어째 대하기가 깨척지근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맛이 아주 찰지죠. 저도 사실은 장편만 한 15권 넘을걸요. 전작을 그렇죠.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도둑맞은 가난 그리고 뭐 아저씨의 훈장 이런 작품들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그 에세이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것도 이렇게 재출간되었는데요. 재출간됐군요. 네, 한번 읽어보셔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박완서 작가에게 어떤 시를 골라오셨을까 해당된다고. 예, 근데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방한선 선생님의 그 여자 내 집. 그러니까 2006년도에 출간된 소설인데 그 예. 앞머리에 실린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었나요? 예. 네. 근데 그 방한선 작가님이 이 시를 읽고 반해서 아. 이 그 소설의 도입부에 이 장문의 시를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아. 어떤 시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한데요, 갑자기. 예. 일단 듣고 설명 가죠. 그럴까요? 예.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네 집, 김용택.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해가 저무는 날, 먼 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 생각하면 그리웁고, 바라보면 정다웠던 집. 아침 눈이 하얗게 처마 끝을 지나 마당에 내리고, 그 여자가 몸을 웅숭그리고 아직 쓸지 않은 마당을 지나 뒤안으로 김치를 내려가다가 아따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이 하며 눈이 가득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김치독을 열 때 하얀 눈송이들이 김치독 안으로 내리는 집. 지금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집, 내 마음속에 지어진 집. 눈 감으면 살구꽃이 바람에 하얗게 날리는 집. 눈 내리고 눈이 살구나무 실가지 사이로 목화송이 같은 눈이 사흘이나 내리던 집. 그 여자네 집.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던 집, 그 여자네 집. 생각하면 생각을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예, 느껴지네요. 근데 참 곱죠. 그것도 그 아까 이 시가 그 소설에 들어갔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저희가 좀 중략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렇죠. 조금 아깝긴 하죠. 저도 그냥 하염없이 듣고만 싶네요. 잘못하면 오늘 방송 다 끝나는 네, 그리고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줄여서 아쉽긴 한데요. 네.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이 시는 그 여자네 집이란 소설 앞머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린 시인데 눈으로 그 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앞에 아주 그림 그려지듯이 예. 한 폭의 그 맑은 수채화가 그려지는 맞아요. 느낌처럼. 그런데 예. 이 소설의 내용은 그 마을의 마스코트였던 그러니까 만드기와 곱다니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통해서 그 민족사의 비극을 그렸는데요. 네. 만드기는 일제 징용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곱다니는 위안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긋난 사랑, 그 현대사의 비극을 그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둘의 처음의 사랑을 어떻게 시작됐는지 예, 그 이 시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너무 진짜. 예. 그래서 지금 김KS님 매일 한 편씩 좀 읽어달라. 차라리 저는 사실 전문을 낭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시는 아무튼 작품 속의 화자인 내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 만드기와 곱다니의 애틋했던 사랑 얘기를 그 독자가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소설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야, 정말 그 소설이 어떤 느낌일지가 이렇게 예, 상상이 되는 예, 시작 예.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10주기를 맞아서 박완서 작가 얘기를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오늘은 뭘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결론이잖아요. 오늘은 뭐 제 얘기 100번 듣는 것보다는 사실 그 빛나는 박은서 작가의 산문 한 토박 읽어드리는 그게 게 더 나을까요? 예, 더 낫겠다 싶어서 두 번 시킬 순 없으니 제가 이번엔 낭독할게요. 여기는 음악을 안 깔아드립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시가 아니라. 예, 그래서 박은서의 말이란 책이 있습니다. 네. 그 고정희 시인과 인터뷰했던 글인데요. 아, 예. 그 작년쯤에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한 토막 읽어드리고 두 분 다 대단한 분들인데 예, 네. 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작가는 사랑이 있는 시대, 사랑이 있는 정치, 사랑이 있는 역사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없는 시대, 재미가 없는 시대, 상상력이 없는 시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일, 사랑의 능력을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랑이 가슴에 차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방의 세계란 과학도 지식도 이론도 아니고 사랑의 힘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야, 이 두 분이 인터뷰한 말이라는 네. 책 안에서 결론을 내주셨네요. 자, 오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5분 신앙송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까지 오늘 시가 좋으셨나요? 골라온 시들이. 아, 오늘 시 너무 좋았는데 네. 한번 검색해서 그 여자네 네, 네, 집, 그 김용택 시인의 시입니다. 네. 끝에 부분에 읽어주신 네. 낭독문은 말이라는 네. 박은서의 말이라는 책에서. 네. 자, 오늘 시시한가 신민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 박은서 작가의 10주기를 맞아 삶과 글을 돌아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